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냥 하는 수식어가 아니라 실제 국제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정전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입니다. 오늘은 이 협정들을 알아볼게요.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됐습니다. 원래 명칭은 상당히 깁니다. 정전협정은 첫머리인 서원과 총 5개조 63개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협정의 목적부터 군사분계선을 어디로 하고 충돌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포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합의한 협정문입니다. 서원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한반도를 뜻합니다. 정전은 충돌을 정지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정전협정은 사실 평화협정 혹은 종전협정을 맺기 위해 임시로 합의한 겁니다. 일단 전투를 중지하고 전쟁을 끝낼 협상은 시작해보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만약 종전협상이 잘 안 되면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 협정에도 평화협정 부분이 나옵니다. 정전협정보다 한 단계 높은 정치회의가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나 당시엔 평화협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미국 쪽에서 협상을 계속 피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중지된 상황이 65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정전체제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을 잘 모르고 있다. 나는 남북한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 우리 정부도 항구적 평화 정착이 이번 정상회담의 3대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접어드는 걸까요? 그러려면 정전협정을 체결했던 당사자들이 모여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거죠. 그럼 당사자는 누굴까요? 협정문 서명란에 대한민국은 안 보이죠?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이 무력 통일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당사자가 아닐까요? 엄밀히 따지면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한국군이 유엔군에 속해 있었고 유엔군 전체를 대표해 총사령관이 협정에 조인했죠. 그래서 당연히 한국이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진행된 남북회담 또는 북미회담에서도 우리가 당사자로 거론되곤 했습니다. 65년 만에 평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렇게 맞이한 평화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